세 번째 경기 73kg급, 그러니까 미들급 경기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네. 네. 이규철 선수가 우리나라에서는 저 포항 포세이돈스에서는 출전을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이전 경기에서 베이징 드래곤스의 리마 페드로 선수에게 판정패를 당했죠. 네네. 네. 네, 미지트노프 술타나 선수, 아제르바이잔 국적이 되겠고, 역시 소속은 마크파이어스 소속의 선수가 되겠습니다. 네. 역시 이번 저 월드컵 시리즈에서 4전 전승, 전승가드로 달리고 있는 선수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미지트노프 술타나 선수가 되겠습니다. 글쎄요, 이 선수도 아주 뭐 국제대회에서 전적은 화려한 선수네요. 네. 뭐 은메달도 많이 따냈고, 국제대회에서도 특히 유럽 무대에서 네, 특히 그렇습니다. 좋은 성적을 내었던 술탄 네. 선수입니다. 자 이제 이규철 선수죠? 네. 이규철 선수가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전 경기에서 약간 좀 역부족인 듯한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네네. 자 이번 경기에서 좀 강해진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포항 포세이돈스 대구시청 소속이기도 하고요. 네. 2009년 전국체전에서 동메달을 딴 바가 있는 이규철 선수입니다. 포항 포세이돈스 입장에서 본다면은 첫 번째, 두 번째 경기 아주 좋은 경기 내용을 하고도 경기를 내줬기 때문에 이규철 선수가 지금 경기 이번 세 번째 경기는 굉장히 중요한 경기가 됐어요. 중요한 경기죠. 예. 세 경기를 모두 이겨야 이번 경기에 승리를 거두는데. 네네. 자 이규철 선수도 솔탄 선수를 맞이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부담스러운 상대입니다. 그렇습니다. 메치트노프 솔타나 선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뭐 지난 경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월드복싱 시리즈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링 위에서 폭저 글러브를 착용을 네. 한다는 것이죠. 네. 네. 자, 착용하는 시간은 그리 길지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예. 자 이제 글러브 착용이 거의 다 이제 돼가고요. 손으로 돼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이 접착으로 돼 있기 때문에 네네. 아 글러브를 착용하는 시간이 그만큼 짧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 링 위에서 글러브를 착용한다는 것은 이제 글러브로 인해서 이제 경기에 대한 오해라든가 뭐 그런 것은 네.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결과적으로 공정성을 띠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네, 예. 위에서 글러브를 매는 거죠. 네. 자 이규철 선수입니다. 과연 지금 현재 첫 번째 두 번째 경기를 모두 바크파이어스에게 내줬는데 이번 경기 그래서 승리를 이규철 선수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인지. 네. 그러나 상대는 미츠노프저 술탄 이번 월드복싱 시리즈 전승을 거두고 있는 선수입니다. 만만치 않은 상대입니다. 자, 이규철 선수가 좀 파이팅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 바크파이어스 소속의 선수들이 보면은 다들 젊은 선수들이 많네요. 그렇습니다. 솔탄 젊으면서도 기량들이 다들 아주 좋습니다. 네, 솔탄 선수도 22살이에요. 예, 예. 자, 이규철 선수가 먼저 소개가 됐습니다. 2009년 전국체전 동메달 포항 포세이돈스 대구시청 소속의 이규철 선수입니다. 켈리 샤머스 주심이 이 경기 수고를 하겠습니다. 자 주의 사항이 먼저 전달이 됩니다. 솔탄 선수가 아주 몸이 아주 탄탄하네. 네. 이규철 선수도 아주 이 운동을 많이 해서인지 몸이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만은 네. 미치스노프 솔탄 선수도 몸이 아주 단단해 그렇습니다.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상당히 좀 강해 보이죠? 네. 1라운드 시작이 됐습니다. 아, 시작하자 먼저 펀치를 던져보는 이규철 선수입니다. 자, 선제 기합 괜찮아요. 예. 자, 서로 먼저 주고받습니다. 공격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고 있는 이규철 선수입니다. 약전 역구리 노려봅니다. 서로 먼저 기술을 제압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합니다. 라이터면 큰 표정의 변화를 상대가 아주 강하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 큰 표정의 변화를 보이질 않는 솔탄 선수인데요. 네. 밸런스가 스트레이트가 나갈 때 안정된 선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솔탄. 네. 네. 아, 들어오는 선수 라이트맨 네. 노려봤었던 솔탄입니다. 아, 근그레에서 계속 안정 공격을 시도해봤던 이규철. 자, 신경전이죠? 네. 레트 잽.
자, 지금 아직까지 잘 싸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길게 라이트로 던져봤습니다. 솔탄 거리가 미치지를 못했습니다. 자, 들어가는 과정에서 솔탄의 짧은 주먹. 그렇습니다. 네,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앞손으로 이 들어오는 선수 앞면 쪽으로 아주 짧게 끊어치는데, 네. 이런 거는 좀 조심을 할 필요가 그렇습니다. 있겠네요. 예. 예비교전이 전혀 없어요. 그렇습니다. 빠져나가는 선수 솔탄의 앞면을 가격하던 이규철 선수입니다. 아, 라이트 크게 던졌습니다. 각도가 좀 컸네요. 네. 이렇게 라이트 앞면 선수가 썼던 솔탄. 파이팅력이 좋습니다. 이규철. 지금도 위험했어요. 백골을 노려보는 솔찬. 라이트 앞면 약간 흔들렸었던 이규철. 앞면을 계속 허용하고 있는 이규철, 이규철 선수입니다. 지금 가득 좀 올려야 됩니다. 자, 이규철. 아, 라이트 앞면 맞았습니다. 크게 흔들리고 있는 이규철. 잘 무너지면 이규철 선수입니다. 자, 지금 단타전이 전개된 상황에서 자, 지금 허용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자, 경기 초반이기 때문에 좀 다행입니다. 아,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폭포를 허용하고 나면 또 다시 앞면 허용하고 이규철 선수입니다. 자, 버텨내기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좀 올려야 돼요. 자, 공격보다는 지금은 수비를 더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자, 라운드를 넘겨야 됩니다. 아직 20여 초 남아있어요. 네. 이규철 선수가 약간 좀 당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쪽 옆구리. 자, 아, 좀 충격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네요. 이규철 선수가 세심한 어떤 색은 없지만 네. 자, 솔탄 선수가 좀 주먹이 묵직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일단 첫 번째 라운드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이규철 선수가 큰 고비를 넘겼네요. 잘 견뎠어요. 네. 네. 자, 글쎄요, 충격이 좀 남아있는 것 같긴 한데 네. 아, 아직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반전으로 쪽에 허용을 했고 네. 자, 여기서 주저앉는 큰 어떤 충격에 의한 주먹이라기보다는 자, 여기서 그냥 주저앉는 지금 네, 상황입니다. 이 관전으로 이게 컸어요. 그렇죠. 예. 네. 그 이후에 옆구리 공격도 있었습니다만은 관전으로 가격된 것이 굉장히 컸습니다. 여기서 흔들리는 모습이었고요. 그렇습니다. 자, 관자놀이 쪽에 가격을 당했기 때문에 과연 글쎄 이규철 선수가 빠른 회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지. 자, 솔탄 선수가 강공으로 나올 확률이 높거든요. 그럼 이제는 네. 솔탄 선수가 밀어붙이겠죠. 네, 욕심을 내볼 겁니다. 네. 거기에 대한 이규철 선수가 대비를 해줘. 자, 같이 강공 나가는 것도 괜찮아요. 자, 역시 시작하자마자 네. 네, 계속 난타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규철도 강공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자, 밀리면 아까 좋았습니다. 네. 밀리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밀어붙이고는 이규철, 높으로 등지고 있는 솔탄입니다. 자, 솔탄 선수도 약간 당황스러워하는 그렇죠. 모습이 간간히 보이죠. 레트 잽. 자, 글쎄 솔탄 선수가 말씀해 주신 대로 약간 좀 당황을 했는지. 네. 라이트 앞면. 자, 뒤로, 뒤로 빠지는 것보다는 자, 그렇죠. 안면 안쪽으로 파고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라이트 네. 잽. 아, 들어가다 잽에 걸렸습니다. 아, 지금 마우스피스가 튕겨 나왔습니다. 네. 자, 경기 중단시켜야죠. 지금은 좀 위험했어요. 네. 이규철 선수도. 역시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리는 네. 과정에서 앞면 가격 허용을 했었던 이규철. 마우스피스가 튕겨져 나왔습니다. 자, 유철 선수가 파이팅이 됐습니다만 상대를 보다 좀 정확하게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가격할 때 정확하게 보고 가격을 낼 필요성이 있어요. 네. 길게 잽을 던져보고 있는 솔탄. 말타면 자, 73kg급이면 중량급이에요. 그럼요. 자, 한방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네. 자, 이규철 선수도 욕심을 내봄직합니다. 1라운드에 다운을 허용하긴 했습니다만은 역시 한 방으로 또 뒤집을 수 있는 네, 2라운드. 아, 지금 외곽을 도는 네. 과정에서 라이트하면 또다시 허용을 하는 이규철이 아, 라이트하면 또다시 허용을 했습니다. 아, 머리
헤드버팅을 지금 하고 있죠. 예. 자, 지금 고의적으로 하고 있는데 주의를 주고 네. 있어요. 네. 예. 강한 잽을 서로 주고받습니다. 등골에서 거꾸로 노려요. 자, 지금 완전히 상대를 던졌네요. 예. 자, 거기 등장면이거든요. 네. 이거는 경고를 좀 줄 필요가 있겠어요. 예. 약간 스포츠맨스에 좀 벗어나는 네, 그런 행동입니다. 그렇습니다. 들어 던진다는 게 지금 힘이 좋다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보기에도 사실은 솔탄 선수가 굉장히 힘이 좋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이렇게 라이트 잽, 라이트 하면 노려보는 이규철 선수입니다. 스트레이트는 어떤 정비한 맛은 좀 떨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솔탄이. 하지만 주목 자체는 성취력은 탁월하지 않았나 네. 생각이 듭니다. 따라가면서 라이트 하면까지 성공을 시켰었던 이규철 선수입니다. 2라운드 시간으로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미끄러졌죠. 지금은 완전히 앞발이 미끄러졌습니다. 네. 예. 올림 매트가 좀 상당히 좀 미끄러운 경향이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미끄러지는 선수들이 좀 많이 나오죠. 네. 예. 자, 일단 2라운드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1라운드 충격에서 어느 정도 좀 벗어나는 모습이었는데 특히 라운드 초반에는 아주 공격적으로 나갔었어요. 네. 자, 그런 작전들이 오히려 솔타노 하여금 당황스럽게 만들 수 있다는 게 좋은 작전이에요. 그럼요. 네. 예. 네. 솔탄 선수도 아마 2라운드 초반에는 강하게 나가겠다는 의지가 있었을 텐데 상대가 더 강하게 나오다 보니까 좀 당황했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상대 라이트하면 허용하는 네. 이규철 선수인데요. 상대의 어떤 주먹의 강도에 위축이 되면 안 됩니다. 심리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예. 자. 1라운드 충격에서는 어느 정도 좀 벗어났었던 이규철 선수입니다. 자, 이제 3라운드. 3라운드가 시작됐습니다. 자, 선제 공격으로 나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렇죠. 레프트 잽이 예전 네. 라이트 하면. 좋았습니다. 레프트까지. 지금 어떻게 없지만 솔탄이 지금 상당히 네, 흥분했습니다. 예. 박파이어 선수들이 소속 선수들이 대체적으로 좀 거친 맛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가드 위 앞면 던져보고 있는 솔탄입니다. 지금은 주심이 맞을 뻔했네요. 네. 주심도 조심해야 됩니다. 빠른 레프트 잽이었습니다. 이규철 좋았습니다. 스트레이트는 어딘가 모르게 좀 엉성해요. 네. 네. 약거리 공격 좋았어요. 아파트까지 이어가고 있는 이규철. 좀 뒤통수가 계속되고 있어요. 네. 라이트 찍어 누르는 솔탄이었습니다. 지금도 역시 뒤통수 가격이었었는데 솔탄이 보니까 그 성향이 보니까 흥분을 좀 잘하는 네,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근거에서 다시 한번 더 뒤통수 가격이 되었습니다. 레트 요즘 라이트 하면까지 이규철 좋았습니다. 자, 상대를 밀어내는 이규철. 먼저 선제 공격을 해야죠. 네. 네. 자, 먼저 공격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라이트 하면 네. 이런 먼저 선제 공격은 네. 좋습니다. 네. 기다리면 타이밍이 늦어요. 예. 네. 레프트 잽. 왼손으로 훅을 크게 합치고 마는 이규철 선수입니다. 아파카 좋았습니다. 라이트 하면 앞면 밀어붙이는 이규철. 폭포를 노려보는 솔탄입니다. 그래서 짧게 앞면 성공시키는 이규철. 자, 솔탄도 지금 마음이 앞서요. 네. 네. 레트 잽 라이트 하면까지. 자,
큰 거 하나는 좀, 네, 적중을 시켜야겠는데 솔탄이 지금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큰 걸 잔뜩 노리고 있게 네. 노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 근거에서 관자놀이 쪽이었습니다. 이런 터치도 지금 저 충격이 누적될 네.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리고 우리 이규철 선수가 어떤 서서히 조금씩 작용을 하거든요. 솔탄이. 자, 네, 열심히 싸우지만 승부의 세계는 이기는 경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규철 선수도 현재까지 잘 싸우고 있습니다. 1라운드 네. 뭐 다운을 빼앗기긴 했습니다만 그 네. 이후로는 크게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포인트를 좀 네, 벌어야 됩니다. 네. 네. 지금 펀치는 글쎄 좀 각도가 네. 크게 들어갔었는데 약간 오픈성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 솔탄 선수가 좀 화가 나는 것이 자기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 경기 풀리질 않고 있어요. 안 풀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솔탄의 주먹의 각도를 보면 각도가 상당히 밋밋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 좀 약간 그 날카로운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큰 것만을 지금 노리고 네.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네. 들기도 하는데요. 자, 정확한 예전 각도가 지금 솔탄도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힘으로 가격하는 그런 펀치예요. 네. 4라운드 계속 지금 두 선수가 뭐랄까 좀 주먹이 엇갈리고 있는 그런 모습 합이 잘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상체를 많이 숙여서 또 솔탄입니다. 빠져나오면서 안면 노려봤었던 솔탄. 아, 라트 잽. 안면 치고 네. 들어가는 이규철입니다. 이런 게 바로 솔탄 선수를 자극하는 그렇죠. 모습인데요. 네. 자, 확실한 포인트를 이규철 선수가 벌어야 됩니다. 네. 근거에서 아파칸 솔탄입니다. 아, 크게 한번 노려봤었는데요. 예. 고무하죠? 예. 폭포 쪽이었습니다. 기습적으로 아주 폭포를 네. 노렸었던 솔탄입니다. 안면 허용하고 마는 이규철 역참면 밀어붙이는 솔탄입니다. 자, 솔탄도 지금 마무리 피니시 블로가 좀 안 나와요. 네. 네. 자, 그리고 이규철 선수가 많이 좀 움직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솔탄 선수 입장에서는 쉽게 잡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긴 드는데 네. 생각보다 이규철 선수가 좀 잡혀주질 않고 있거든요. 안 되거든요. 네, 네 본인 마음대로. 4라운드에요. 라이트잽. 라이트맨 노렸습니다. 키에나르는 솔탄입니다. 코너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아, 좀 아쉬운 게 우리 이규철에서 끊어진 맛이 없어요. 예. 자, 일단 코너에서 빠져나오는 솔탄입니다. 코프에서 라이트 훅 앞면까지 이어가고 있는 솔탄. 빠져나오는 솔탄입니다. 자, 좀 더 좀 예리한 맛이 좀 있어야 되는데 자, 좀 주먹 자체가 좀 어떤 좀 밀어치는 좀 주먹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주먹이 엉켜 있습니다. 일단 두 선수로 갈라놨습니다. 조금씩 그렇죠. 좀 아쉬운 게 이규철 선수가 포인트로 이어지는 주목이 없다는 거예요. 네. 네. 상대를 계속 귀찮게 만들고 네. 경기를 어렵게 만드는 면은 있습니다만 자기 포인트를 자기 포인트를 만들지는 못하고 있어요. 포인트로 이어지는 주목이 좀 나와야 되는데 네. 네,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자, 라운드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번 라운드에서도 뭐랄까요? 지금 이렇탈 네. 포인트로 이어지는 그런 공격이 나오지는 네. 못했어요. 경기 양상은 뭐 이전하고 별 차이가 없었죠. 네. 자, 이제 4라운드까지 모두 마무리가 되고 이제 5라운드 마지막 라운드를 남겨놓고 있는데 자, 솔탄 선수도
쉽게 갈 줄 알았는데 그렇죠. 상당히 힘들어합니다. 1라운드 다운을 빼앗아낼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오래가지 않겠다는 그런 계산이 있었던 것 네. 같은데 이규철 선수도 뭐 쉽게 호락호락 물러나진 않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 5라운드까지 왔는데요. 이규철 선수가 마지막 5라운드 글쎄요 어떤 작전을 가져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경기를 내용을 뒤집을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아직까지는 남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마지막 5라운드에 어떤 이규철 선수의 어떤 파이팅을 좀 기대해 보겠는데 그렇습니다. 솔탄도 쉽게 어떤 포인트를 내주는 선수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 5라운드 승부위가 아주 대단한 선수입니다. 자 안면공격 성공시키는 네. 이규철입니다. 아 맞다 며칠까지 자 이런게 끊어지는 주먹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솔탄도 약간 당황하고 있습니다. 버팅 조심해야죠. 네. 며칠까지 오히려 솔탄이 당황하고 있습니다. 자 끊어지는 주먹은 바로 포인트로 이어지는 주먹입니다. 네. 레트 잽. 자 솔탄도 좀 당황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다시 상대를 넘어뜨리는 밀어뜨리는 솔탄입니다. 힘은 상당히 참 좋아 보이긴 네. 좋아 보입니다. 어떤 뭐랄까요 우리말 좋았습니다. 글쎄 이거는 정말 기습 공격이었습니다. 정말 기회진 같은 어퍼컷. 그렇습니다. 네. 예. 아 이거는 좋지 않아요. 네. 이거는 글쎄 이거는 단순히 지적하는 데서 끝이 나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경기를 그대로 진행을 시키네요. 네. 물론 프로의 어떤 룰을 적용하는 것도 좋지만 네. 저는 어떤 스포츠맨십을 벗어나는 어떤 행동들은 파워를 분명히 줘야 됩니다. 네. 아 들어가다 한 명 허용하거나 네. 이규철 네트 더블. 그러나 솔탄도 안면을 허용을 했습니다. 5라운드 자 따라붙는 이규철 뒤로 물러나는 솔탄입니다. 폭포에서 안면까지 돌아오는 솔탄 코너에 몰아붙이는 솔탄입니다. 빠져나오는 이규철 선수입니다. 자 이규철 선수도 아 들어가는 것에서 네. 맞았어요. 열심히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만 네 조금 뭐랄까요 파워나 그런 면에서 약간 좀 역부족인 듯한 네, 그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밀어붙이는 이규철. 이규철도 참 파이팅을 대단합니다. 네. 상대를 아주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솔탄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레트 잽. 라이트 하면 약풀이 공격 솔탄 안면까지 허용하는 이규철이었습니다. 힘들어요 솔탄도. 지금 많이 지쳤습니다. 네. 자 5라운드도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가는군요. 10여 초가 남아 있습니다. 끝까지 펀치를 내밀고 있는 이규철 선수입니다. 네. 마지막 라이트 한번 크게 한번 던져봤습니다만은 결국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네. 라운드 모든 라운드가 마무리가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자, 잘 싸웠고요. 네, 네. 일단은 1라운드 봐서는 이 경기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는데 이규철 선수가 마지막까지 잘 뭐 나름대로 본인이 있는 모든 어떤 기량을 다 보여준 그런 경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결과는 뭐 나중에 이제 발표가 되는 거니까 네. 거기에 또 이제 따라가는 거겠지만 네, 열심히 싸웠습니다. 1라운드 다운 허용한 이유가 2라운드 시작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네. 그때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나갔던 것이 유철 선수가 좀 성공했다고 봐야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때 만약에 기선을 빼앗기고 밀렸더라면 사실은 경기도 일찍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좀 위험했었죠 사실은. 네. 네. 제 3경기 2등급 경기 판정 결과를 자 판정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저치워. 아, 차이가 많이 나네요. 네. 예. 저치주 레드 코너 45 블루 코너 49 저치시 점차가 좀 나죠? 네 그렇습니다. 블루 코너
차이가 좀 많이 났습니다. 예. 자, 솔탄 선수의 심판 정치 판정 승을 가져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경기부터 세 번째 경기까지 모두 네. 아크파이어스가 가져가는군요. 자, 경기의 어떤 승부는 결정이 됐죠. 네네. 네. 팀 간의 대결은 다 승부가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자, 이규철 선수도 패하긴 했습니다만 잘 싸웠고요. 네. 예. 예, 어떤 기량의 차이가 있었던 것만은 뭐 틀림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역시 파이팅력, 역시 영맨다운 모습은 네, 역시 박수 쳐주고 싶고요. 그렇습니다. 좀 더 예. 이규철 선수가 발전하려면 좀 더 꾸며진 주목이 좀 많이 좀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경기까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규철 선수가 솔탄 선수에게 역시 심판 전원일지 판정 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까지 점수는 3-0으로 네. 박파이어스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잠시 후에 네 번째 경기로 이어가겠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여기서 KO 하나 나오나 했더니